그 부학을 찌라시로는 지금 며칠 전에 헤어졌다고 하는데 뭐 본인은 노코멘트지만 그럼 기존에 이별을 할 때는 이별할 때 극복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까? 아,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은 사랑으로 또 있는 거죠. 오! 그럼요. 근데 그 새로운 네. 사랑이 잘 안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. 어, 이상하게 좀 끊이지 않더라고요. 아, 그 류세를 가만 놔두지도 않는구나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끊이지 않아요. 아니, 나도 그건 진짜 모르겠네. 난 조금 알 것 같은데. 저를 좀 자세히 보세요. 진짜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돼. 아니, 이게 발음에서 보니까 조금 알 것 같기도 한데. 아, 왜 안 끊기지? 저는 되게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별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게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. 아, 어, 진짜 되게 불쌍한 네. 일 아니에요? 시간도 너무 아깝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건 본인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니, 내 몸한테 사실 너무 미안한 일이죠. 그렇죠? 그래서 이 지경 된 거 아니에요? 아, 저는 첫사랑으로 결혼했기 때문에. 아, 그렇죠. 네. 확실해요? 예? 네? 확실해요? 아, 참, 이거를 와이프한테 연애준 정보로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이 채널.